안녕하세요. 오늘은 세븐틴 힛의 첫 방입니다. 네, 그렇기도 하고 8월 8일이네요. 그렇죠. 에스쿱스 생일이죠. 저랑 호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에스쿱스를 더 민망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저희가 프린트를 직접 뽑아서 곳곳에 붙여놓고 이따가는 이제 나눠줄 생각인데 나눠주는 것까지 약간 좀 그런가 약간 싶은 생각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나눠주는 거 좀 그러면은 그냥 뭐 이제 한 장씩 가져가세요 써놓을까. 아무튼 그런 의미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한 번씩 축하해주세요. 되게 좋아해요 라는 이름과 함께 오늘 이렇고요. 네, 저희 이제 히트 방송 아까 전에 사전 녹화를 마치고 이제 좀 쉬다가 자다가 나왔는데 어때요? 일단 히트가 정말 뭐 항상 늘 역대급에 왔지만 야 이거 진짜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안 나올래. 이게 나올까 싶어. 이거는 왜냐면 또 더 나오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 몸이 못 따라가지 않을까. 와, 이게 왜냐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오는 건 시간이 줄어들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.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제 더 힘든 게 나오면 이제 아 그만큼 나 좀 이제 자기가 이제 천천히 더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. 저희는 남은 음악 방송들 네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. 네. 저희가 지금 주차장에서 안녕하세요. 찹스 생일의 작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이 그 대망의 맞습니다. 세븐틴의 총괄 리더 에스쿱스의 생일인데요. 사실 아까 저희 대기실에서도 쿱스 형 생일로 가득해요. 지금 다 이렇게 붙여놔 프린트물로 붙여놔서. 그러니까 저희 대기실뿐만이 아니라 네, 그냥 맞아요. 복도부터 시작해서 방금 스태프분들 모두 세븐틴 여러분들 다 볼 수 있게 저희가. 네. 그 에스쿱스 생일 한 번씩 축하해 주세요. 부끄러워해도 좋아해요. 라고 네 그렇게 맞아. 그래서 이제는 좀 제대로 생일 축하를 해주려고 하는데 네. 케이크를 또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. 케이크가 또 준비했습니다. 커스텀 케이크예요. 아 진짜? 네 커스텀 케이크예요. 여기 쿠피형 네, 캐릭터 얼굴이 있어요. 네. 디자인을 했는데 와 제대로네. 아니요 포토월에 케이크 감추거는 거 괜찮다. 괜찮죠? 그게 나은데 그래도 재밌는데 플랜 A는 이거 다 같이 들어갔다가 다시 사진 찍어. 그 다음에 옆에서 세이저님 그걸 케이크 주면 쿱스한테 줘. 단체로 쿱스가 사진 케이크 들고 있는 거 찍어. 그래 우리 한 명씩 빠지는 거지 않냐 이거 쿱스 그래, 마지막 좋네 좋네 찍어. 그건 괜찮다. 와 그렇게 해서 생일 이벤트를 만들었어. 아 쿱스 혼자 남아서 사진 찍히게. 그리고 우리끼리 그냥 멋있게 찍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가 가장 베스트고 만약 안 됐을 때 생각을 했을 때는 안 됐을 때는 난 다른 계획이 또 하나 있어. 그럼 자고 있잖아. 가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둘 싸놓고 스탠프 다 같이 이렇게 이렇게 캐릭터 불 끄고 끼워보고 싶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이것도 재밌어. 난 이게 좀 제일 그림 있잖아. 뭔지 알지? 그렇게 하자. 아 근데 지금 일어났을 것 같은데 지금 자 일어나 있으면 그게 플랜 A 아웃이고 3는 그냥 이제 한번 축하해요 이 느낌. 그래 우리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이것도 정성인 거 아시죠? 자 그러면 저희 대기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그럴까요? 급생인 생일을 축하하러 나는 가보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그 플랜 A 하고 싶다. 맞아 잡을 수 있다. 나도 플랜 A 재밌을 것 같아. 플랜 A 좋아. 그럼 가봅시다. 오케이 렛츠고! 네 안녕하세요. 오늘 8월 8일 이렇게 새벽부터 저희가 또 제 생일날 컴백을 하게 됐는데 새벽 2시에 저희가 산업을 했었거든요. 근데 캐럿분들이 그 새벽에 또 와주시고 마지막 응원곡도 생일 축하한다고 바꿔서 또 해주시니까 너무 즐거웠고 어제 생일 딱 되고 나서 이제 새벽에 글을 썼었는데 거의 댓글들에 이제 축하를 많이 해주시는 글들을 다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. 그러면서 뭐 생일이 특별하다고 느꼈던 적이 데뷔 전에는 없었어요. 뭐 생일이 그냥 생일이지 뭐 이러고 넘어갔던 날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제 생일이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고 앞으로 또 제 생일들을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에스쿱스 생일 축하 형 사람이 아니라 신이야.
자, 벌써 세 번째 정도의 축하를 받고 있는데 세 번째 정도의? 네, 케이크를 한 세 개째 받고 있는데 어떻게 세 개라니 다섯 개 넘었어 지금 다섯 개 넘었어 축하했다 축하를 많이 받았다 너희들이 12시 안 받았잖아 생일 축하한다고 그거 나 이걸 위해서 안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같이 Enjoy right now 네네 소원 비시고 한 번씩 한번 불러줘요 네네 오래오래 이 숫자가 이렇게 앞뒤가 바뀌는 날까지 네, 저희가 행복하게 고맙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숫자가 52세 52세죠 53살 정도 되면 좀 힘들지 않을까 알겠어요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이걸 당첨했으니까 안 그래 홍보 덕분에 가수분들이 이제 다 에스컵스한테 축하해 오늘 엔딩 때 이제 이걸 들고 가자 하기로 했어 그 진짜? 그러니까 마지막 엔딩 때 우지랑 계획한 게 이거를 여기 있는 거 다 뜯어가서 다 뜯어서 아 잠깐만 그러면 엔딩 무대에서 다 이러고 있는 거지 와 굿 Happy birthday bro 이어합니다 올라가자 얘들아 안녕 좋은 거네 좋은 거 화이팅 잘하고 올게요 짝짝짝 히트다 히트 네 오늘 이렇게 첫 방송 M-Countdown이 시작으로 예예 지금 일주일 동안 히트 활동을 아주 히차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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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해볼 예정이에요 네. 네. 갑자기 데이크로 스푸 아무튼 오늘 첫 방부터 새벽 사전 녹화했는데 후렴들이 열심히 공연을 해주셔서 무대도 잘 나오고 오늘 이제 히트 첫 방이었는데 되게 좋은 일이 많았죠 쿱스형 생일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네. 그래서 일단 캐럿분들도 쿱스형 생일도 잘 축하해주고 네. 무대도 응원도 너무 열심히 해줘서 저희가 녹화하면서 진짜 많이 힘났던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네. 격한 안무인데도 그렇지만 정말 힘내면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네. 얼른 무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내일도 기대되고 내일 모레도 기대되고 그럼요 네. 안녕 히트 많이 응원해주세요 See you soon 우리는 무섭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도서순! 근데 언제...